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충북이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 여기 이유는요, 바로 세계에서 유일한 전통 낚시 방법인 바로 견지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 견지 낚시라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한 곳은 바로 빙어 낚시터인데, 빙어 낚시할 때 이렇게 조그맣게 바로 이채비를 가지고 돌려서 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천이나 계곡에 여울에 사는 이런 물고기들, 다양한 토종어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일명 흘림 낚시라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제가 직접 해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야, 보이시나요? 야, 산이 엄청 높습니다. 여기 바로 산 밑에 이렇게 하천 계곡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류 낚시를 이제 한번 자체 해볼 겁니다. 야, 여기 견지 낚시 협회랑 같이 해요. 자, 가기 전에 채비를 조금 받아가려고 하거든요. 아, 이거 미끼통이랑 가슴장어 엄청 많네요. 오, 요게 지금 왜냐면 큰 물고기 잡는 용이 아니라 거기는 작은 물고기만 있잖아요. 네네. 작은 물고기만 잡는 용도로 만든. 거기 가면 잡는 물고기들이 다 갈견이라는 물고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채비를 받고 저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도 의미 있게도 시각장애인 분들도 최초로 이제 견지 낚시를 이렇게 오늘 배우고 하는 이런 일도 오늘 하신다고 합니다. 협회에서요. 와, 그래서 조금만 구경해보고 저도 저쪽 내려가서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장애인 분들이랑 이제 견지 낚시 협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강사분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친절하게 잡는 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 이런 거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야, 황어, 와. 한번 잡아보세요. 고기를 조금. 잡았다. 아, 이제 나도 잡으러 가야겠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구경도 했겠다. 저희도 이제 장비 챙겨서 이제 가고 있어요. 오늘 같이 하실 형님은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한나네요. 네. 저번에 문어 같은. 문어도 같이 가고 쭈꾸미도 하고 그냥 계속 같이 가리는 형님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견지 낚시 전통 낚시 방식인데 한 수백 년이 됐다고 해요. 한 600년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우선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열목에서 살아가는 이제 다양한 토종어들을 오늘 잡아볼 건데요. 우선은 저희는 이쪽에서 할 겁니다. 이쪽에서 할 거고 지금 채비로는 아까 받아온 채비인데 이거 빙어 낚시에서 하는 거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이게 전통이고 빙어 채비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벗겨서 만든 그런 채비이고,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뭐죠? 깻묵이요? 아, 깻묵. 이걸로 지금 먹이 유인하는 거죠. 집어 효과. 네. 그리고 이거는 구더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구더기가 많은데 이거를 여기다 넣고, 통째로 넣고, 여기다 이제 물을 잘박하게 넣으라고 하셨죠? 네. 물을 잘박하게 넣어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잘박하게. 섞어야 되나요? 이렇게 덮어서. 그러면 이제 구더기들은 아래로 내려갈 거고 깻묵은 위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깻묵을 던져서 유인을 할 겁니다. 구더기는 바늘에 낄 거고요. 자, 이제 구더기를 껴야 되는데 여기 끝에다가 살짝 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살짝 끼고, 오케이, 하나, 둘. 자, 이렇게 세 마리를 끼면 준비 끝입니다. 자, 이렇게 따라갈게요. 여기 이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애들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물고기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여우를 타는 물고기들이, 그 물고기를 잡는 거고, 이제 미끼를 낀 있지 이 바늘을 물살에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집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뿌려줘요. 자,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고 풀어줍니다.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쉬운 낚시법이거든요. 자, 풀어줘요. 한 몇 메터만 풀면 된다고 해요. 자, 기다려봅시다.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작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뭐 붕어라든지 잉어, 누치 이렇게 큰 물고기들도 이걸로 잡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강사님들이랑 또 나중에 할 건데 우선은 제가 연습 삼아서 우선 이 열목에서 한번 해봅니다. 이야, 바람도 많이 불긴 하는데 한번 양이 조금 아쉽네. 가보셨어요? 네. 떨려요? 네. 오, 여기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야, 오, 크다, 크다, 크다. 야, 오, 큰데요? 오, 갈견이다. 참갈견이네요, 참갈견이. 오, 잡으셨네요, 바로. 네. 오, 사이즈 좋아요. 아, 근데 나 왜 입질이 안 오지? 희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희한합니다. 낚시가 안 맞나, 나랑? 시작부터 안 잡히네. 잡혔나? 네. 안 잡힌 것 같은데. 잡혔어요? 네. 어, 입질이 한번 있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 잡혔다 하니까 전 느낌이 좀 없거든요. 아, 있는 건가? 있어요. 오, 있다. 나이스. 자, 감아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아, 크다. 나이스. 여러분, 제 생애 첫 견직 낚시로 잡은 갈견입니다. 이야, 사이즈 진짜 좋아요. 지금 요 정도 사이즈면은 대략 한 8-9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갈견이가 생각보다 많이 커지거든요. 우선 잡은 거 넣어 놓을게요. 저는 오늘 먹을 거라서 여기다가 살림망에다. 오케이. 자, 좋아요. 이제 집어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이제 좀 내려가라. 자, 내려주고요. 오, 여기 앞에서 또 문다. 오, 입질 바로 와. 입질 바로 오는데요? 자, 내려가보자, 얘들아. 이게 물었어. 오케이. 어, 손만 놨다. 어, 잡혔어. 떨린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줄을 잘 보면은 얘가 빵 땡겨요. 안 땡기니? 또 땡겨봐. 잡혔거든요? 어쨌든 땡겨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천천히. 오케이. 어, 이제 쉽네. 아, 이거 집어가 안 돼서 그랬던 거구만. 자, 여기 오고 있죠? 오, 야, 그만 땡겨. 야, 온다. 얘 보이시죠? 얘가 지금 물 여울 타면서 오고 있는데, 오, 야, 그만 때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야, 제가 잡은 겁니다. 오케이. 야, 좋은데요, 사이즈? 잡으셨어요? 어, 예. 작아요? 이거 되게 재밌다. 오, 아, 얘도 갈견이네. 아니, 여기 갈견이만 있나 봐요. 자, 지금 갈견이 지금 한 4마리는 잡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로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잡을 건데, 물이 많이 불어나고 가슴 장아를 입고 깊은 데에서 하면은 진짜 붕어랑 잉어 뭐 심지어 뭐 다양한 어종들을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깊게 안 들어가서 그런지 좀 갈견이만 좀 나오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갈견이도 맛있으니까요. 하하하. 바로 제가 방금 잡은 갈견입니다. 얘는 좀 작네. 얘는 작으니까 놔줄게요. 자, 이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잡았다. 잡았어요? 나이스. 오, 큰데요? 오, 왔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말기만 하면 되거든요. 줄이 살짝 보이는 좀 약간 번거로움은 있긴 한데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물빨이 없는데도 이 정도면 나중에 여러분들 물 많을 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큰 물고기 많이 나온대요. 그때는 이제 협회에 계신 협회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제 함께 할 건데, 우선은 시험 삼아 한번 해봅니다. 갈견이 위주로 나오는데 이 갈견이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크기가 지금 저희가 잡은 거 8-9cm 거든요 자, 재밌습니다. 오, 또 왔어. 오, 왔다. 나이스.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야, 입질. 왔어요. 쌍거리. 나이스. 와, 너무 재밌다. 어, 근데 너무 국어책 아니에요? 네? 너무 재밌다. 네. 진짜 재밌다. 자, 일로 와. 와, 이 힘 엄청 세다. 갈견이. 오늘 갈견이 파티네. 자, 좋아요. 나이스. 아, 이제 좀 잘 잡히네. 요령을 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요령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풀고 살짝 당기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당기고 가만히 있고. 자, 이렇게. 오오오오. 입질 온 건가? 어, 잡혔다. 나이스. 잡혔어. 엄청 떨려요. 와, 힘이 좋네. 이 채비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해도 엄청 흔들려요. 근데 그게 손맛이 전달이 되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내 거 크다. 크다. 제 거 크죠? 왕갈견이. 오, 야, 좋아. 아, 저는 좀 작은 건 살려줄게요. 네, 작은 건 살려주시고요. 큰 거를 챙기시죠. 구이 먹어야 되니까. 자, 이거를 상태에서 빼주고요. 오, 야. 나이스. 오, 입질 왔다. 오, 잡혔다. 어, 잡혔다. 나이스. 또 잡혔어요, 여러분. 입질을 느낄 때는 약간 이걸 세워주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흔드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재밌는데요, 진짜? 어, 재밌어요. 이게 재미도. 오, 왔어! 와, 왔어? 와, 그 쏘가리 이렇게 잡을 수 없나요? 지렁이 껴서 쏘가리에도 내림낚시로 아, 재밌어. 쏘가리. 왠지 꺽지랑 다 될 것 같거든요? 꺽지랑 쏘가리 이런 거 나중에 이것도 한번. 모든 어종이 다 나온대요. 그쵸? 네. 오, 야, 떨림. 오, 오, 야, 기가 막힌데. 자, 와, 내 건 작다. 걔는 살려줘야 되겠다. 네, 제 건 살려줄게요. 자, 작은 거는 방생. 자, 여러분 많이 잡아서 이제 더 이상 안 잡아도 될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마리만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흘려주고 이 상태에서 오! 오! 바로 잡혔나? 하나 둘 셋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이렇게 말아줍니다. 야, 뒤에 풍경 죽여주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힐링입니다. 힐링, 이게 바로 생물을 잡으면서 힐링. 자, 이쪽으로 한번 모셔올게요.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다. 아, 작다. 애기 아니에요? 더 웃긴 거는 왜요, 왜요, 왜요? 아, 대박이야. 아, 뭐야. 등 사고 사고 등에 걸렸네. 어, 이 빨리 풀어줘야겠다. 어. 미안하네. 자, 어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조과입니다. 지금 열댓 마리를 잡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갈견이가 딱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한 종은 참갈견이, 그냥 한 종은 그냥 갈견이인데 참갈견이와 그냥 갈견이의 차이점은 오, 얘는 지금 보면은 눈 위에 빨간색 점이 솜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갈견이. 참갈견이는 얘처럼 눈에 붉은 반점이 없어야 돼요. 아, 근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지금 빨간 반점이 없지만 빨간 반점이 있는 애가 한두 마리씩은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오늘은 데려가서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어, 큰 애들은 가져가고 작은 애들은 봐서 방생을 한번 해줄 거고요. 전통으로 견지낚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야, 예, 크네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오, 얘 크다. 우와. 여 일곱 여덟 아 일곱 하나 뺐으니까 아홉 열. 어, 얘 크다. 열한 마리. 잘 가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즐겁게 해봤네요. 자, 복귀하시죠. 자, 손질은 간단하게 내장 제거를 싹 다 했고요. 가는 소금만. 야,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갈견이를 굽고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자, 여러분들, 와, 저 이렇게 민물고기 이렇게 숯불구이로 이렇게 해 먹어본 적은 사실 동사리랑 뭐 블록 이런 적은 있는데 갈견이 처음인데 저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찍어가지고 갈견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어. 맛있는데요? 오, 짭짤하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아, 살짝 태우는 거 더 맛있어요. 여태까지 먹어본 생선 맛이랑 뭐 비유를 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와, 좀 보면은 뼈 있잖아요. 뼈도 불편함 없이 그냥 싹 씹히거든요. 아, 저는 맛봤으니 이거는 다른 분들에게. 먹었어?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아니, 한번 맛있어. 드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거잖아. 아니에요. 갈견이요. 한번 드셔보세요. 갈견이에요? 아, 진짜, 사진만 찍을게요. 아, 진짜 맛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난다고요? 네네네네. 우와. 갈견이, 갈견이에요. 진짜 맛있죠? 잘 구웠네. 에이, 은원의 맛이 많이 나. 진짜 맛있어요. 말 안 하고 먹으면 모르겠다, 갈견인지. 맛있죠? 은원. 가장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